아이키 뭐지? 아이고 우리 윤땜빵님 고맙습니다. 나 약 좀 먹고 하자 여러분들. 감기약 플러스 영양제. 콧물기침약. 맛있다 이거. 홍삼 스틱. 아이씨, 흘렀다. 원래 감기약 물약은 맛있어. 자, 이제 전화 주세요. 아, 전화 주지 말아봐. 벤. 벤, 첫 번째는, 인신공격. 금지. 존댓말 부탁. 그리고 또박 또박 말하기. 또 여성 환영. 방송 솔루션 금지. 자, 전화 받겠습니다. 녹화 누를게요. 뭐지? 아, 코트 형님 아프지 마십시오. 풀영상 볼 때마다 가래춤 뱉는 소리, 콧물 삼키는 소리 정말 좋구연. 이제 못 들으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아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누구시죠? 아, 뭐 특별하게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번에 그 똑같은 이 전화데이트 할 때 전화를 했었어서. 예. 유튜브 풀 영상에 박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로 박제돼 있죠? 개노답, 기름집 수저, 백수, 키장남, 베트남이랑 여자일 사람으로 돼 있어요. 아, 베트남 그 도태남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주유소 운영하고 계신데. 아, 맞습니다. 오일 수저잖아요, 오일 수저. 아, 근데 그 오일이 좀 작죠? 참기름 정도로 합시다. 그래도 방앗간보다는 낫잖아요. 방앗간보다 조금 낫긴 한데, 뭐, 또이, 또이죠, 뭐. 그래도 본인이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 주시니까 좀 감동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그 재산, 그리고 오일 수저는 이 여자를 만날 때 크게 한국 여성과 이 미래를 점쳐볼 수 없나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기장남, 도태남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높다기보다는 제가 좀 낮죠. 본인이 눈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 수준이 낮은 거죠. 아, 그렇긴 하네요. 뭐 나이가 30대잖아요. 31살입니다. 예. 뭔가 자아실현을 하기에 약간 애매한 나이네요. 뭐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의지가 없습니다. 일단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서 도태남이라고 인정하셨네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할 생각입니까? 아, 요즘엔 필리핀을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쪽으로 가셨군요. 네, 자주 놀러 갑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허들이 높은 나라는 태국이겠죠? 아, 네, 맞습니다. 본인은 태국 그리고 통통한 남자를 안 좋아해요. 아, 태국도 통통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싫어해요, 싫어해요. 돈이 많이 듭니다, 태국은. 그 중에서는 또 그나마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후진국 필리핀 좋아합니다. 요즘 라오스도 떠오르던데요. 라오스 비엔티엔 가고 뭐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애들은 진짜 좀 유흥에 맛이 간 친구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너무 발라단 까졌다. 비행기도 가기가 쉽지 않고. 그거 뭐 할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막 찾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 싸다. 그 안 좋은 유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다가와 줄 한국 여자가 아예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누가 와도 받아줄 텐데. 한국에서 더 이상 약간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국결을 택하시는 이 시청자분께서 뭐 국결은 좀 나중에 할 것 같고요. 네. 좀 더 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 형님은 또 이게 자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산 빨로 한다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 집안 재산이랑 했을 때 전화 주신 분 집안 자산 상태가 더 훌륭할 텐데요. 아, 근데 이거 그건 제 거가 아니니까. 또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부모님 오래오래 사실 텐데. 요즘 여자들 참을 수 없거든요. 눈앞에 보여야지. 힘들죠. 그래도 순수 자산빨로는 전화 주신 분이 훨씬 더 고점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잘난 사람 많으니까요. 연애를 할 땐 그렇다 이거죠. 저는 뭐 아직까진 그래도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형님은 또 알파남이시고. 어떤 부분에서 알파남이죠 제가? 형님 일단 자수성가하셨고. 시청자들이 저 보고 완전 쌉 베타남, 쌉 완전 오메가, 나 오메가래. 저 그건 뭐였지? 간만함이라고 하던데, 간만함. 아, 형님 체형이 조금 하자가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씨발 알파남이죠. 그쵸? 그죠. 그거 딱 그거 하다가 딱 그거 하나요. 진짜 살만 빼면은 이 30점짜리 인생이 바로 100점이 되시는데
뭐 왜 안 빼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체형, 건강, 그리고 아 건강 필요 없어요. 솔직히 건강은 이미 맛이 가신 것 같고 되돌리긴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 하지만 살만 빼면 진짜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돈 있고 뭐 자기 커리어 튼튼하고 키도 크고 뭐 없는 게 없는데 근데 굳이 거기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자를 만나기 위해 살을 빼고 싶진 않아요. 굳이 그 스펙에 다다라야 뭔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너무 짜쳐요. 스토리가 별로야. 이 뭐 성장 만화, 이 성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처럼 진정한 사랑이 내 인생 저점에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평생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살아보니까 저점일 때 기다려주는 그런 여자, 그런 로맨틱한 여자, 순정 있는 여자, 스토리텔링 좋아하는 여자 대한민국에 찾기 힘듭니다. 필리핀으로 오세요 형님. 저는 저점일 때 저에게 다가와준 여자,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저와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여자가 있다면, 많은 조건들이 네. 부합하다면 저는 네.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결혼까지 이어갈 생각이고 2세 계획도 잡을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거미 탈출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거미거든요. 사실 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야 뭐 네. 베트남 여성분이랑 결혼한다고 쳐도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여자랑 결혼한다 쳐도 네. 매매혼인이 뭐니 약간 이런 시선에 대해서 크게 노출의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텐데 제가 뭐 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렇게 국제 결혼한다고 하면은 아마 매매혼이라고 뭔가 좀 조리 돌려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한국에서 안 사시면 되죠. 그건 너무 짜치는데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후진국으로 간다? 저는 글쎄요. 차라리 제가 차라리 제가 살을 빼서 제2의 전성기 여자는 전성기가 짧습니다. 30대부터 꺾이고요. 아 그러니까 계속 빼라고 하는. 네 남자는 40대가 돼도 꽤나 유통기한이 깁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살도 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럼 누구랑 할 거예요? 바로 옆 나라 일본으로 가야죠. 아, 일본. 그렇죠. 뜻이 좋죠.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가 그 정말 연애 먹이 사슬의 정점까지는 쓸 수 없겠지만 평범남, 흔남, 정말 살 빼고 옷까지 잘 입고 뭔가 많은 노력을 인고의 노력 끝에 훈남 딱 턱걸이까지 갔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예, 스시녀와 결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스시녀가 제2의 인생을 살겠죠. 좀 더 위급이다.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인식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마인드가 좀 다르죠.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하지만 일본 아, 괜히 대도 않는 모함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이 이제 일본 여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전화하신 분은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한국 여자 포기 베트남 여자, 태국 여자 포기, 베트남 여자 포기, 맨 마지막, 잠시만요.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 플랜 D네요, 플랜 D. 잠시만요. 플랜 D 다음에는 플랜 F는 뭔가요?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도태남으로서 플랜 D 다음은 뭔가요? 설마 성전환 수술인가요? 키 크는 수술입니다. 일리자 로프. 예? 10cm만 땡기려고요. 키 크는 수술이요. 아, 키 크는 수술이요? 네네. 사지 연장술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지 연장 일리자로프인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지 그 연장 유명한 사지 연장수를 그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65입니다. 왜 이세를 남기려고 하세요? 아 남기시는 저기요 잠시만요 여자가 크면 왜 저주를 5개 유전자를 왜 많이 다른데다가 왜 저주를 분배하려고 하세요? 아니 얘가 예. 키적으로는 조금 딸릴 수 있겠지만 아니 왜 부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주를 분배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저희 집안 모함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키우시고 예? 아니요 제가 행복하게 크라고 그렇게 열심히 아니요 키우셨는데 어떻게 그걸 저는 거의 지금 집안이 하드한 지금 유전자라고 하시는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키 170 안 되는데 코트 형 말 너무 심한 거 아님? 어, 좀 너무 상처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저와 전화 통화했던 그 데이터로 인하면 전화하신 분께선 31살인데 자아실현 못했죠. 뭐 계속 백수 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없죠. 할 생각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아예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트리거 이제 그게 이제 그 화약을 채운 거고 마지막 키 165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제 트리거 작용을 해서 방아쇠를 당긴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맞죠? 어, 정신 좀 차리고 있었고요. 네. 생각해 주세요. 너무, 아, 형님 안, 말씀을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냥 필리핀에서 놀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세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번식의 욕구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인류의 그 번영과 그, 네. 그 열성 유전자를 계속 이제 인류에 존속시켜서, 아, 이 뭔가 또 계속 가기에는 계속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결국은 나중에 이 유전자적으로 더 나은 우성 유전자가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인류는 더 뭔가 진화할 것 같거든요. 지능, 피지컬, 뭐 신체적 특성, 그리고 뭐 건강, 뭐 장기 요소,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열성 유전자, 플러스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 동기부여도 없고 네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아, 제발 묶어달라는 댓글을 보고 너무 웃겨서 잠깐 웃었네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아, 미리 묶으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 많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코피노 생산기, 전문 코피노 생산기 하겠습니다. 코피노를 또, 저, 비극을 또. 비극이라뇨. 비극을 계속 또 이렇게. 밝은 피부색으로 태어나서 사는 게 엄청난 이득이에요. 제가 가서 싸지르고 다니는 게. 그 코피노의 그 비극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발전. 거군요. 제가 필리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피노 생성기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코트님이 말씀하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요, 제가. 인류의 발전이 맞잖아요. 아니죠. 인류의 쇠퇴죠. 인류의 발전이죠. 인류의 쇠퇴죠. 왜 쇠퇴죠, 그게? 31살에 이미 지금 뇌도 죽어 있고, 마시 가 있어요. 예. 내가 죽었다고 군대가 죽는 건 아니죠. 동기부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동기부여도 없고. 유전자는 조금 사, 인생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자, 그 자아실현할 욕구도 없고. 자아실현 있습니다. 코피노 생성. 그건 분출 욕구 아닐까요? 분출 욕구가 아니죠. 자아실현이라며요. 목표를 이루는 게 자아실현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 제 자아실현. 코피노를 더 만들겠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왜? 코트님이 시켰으니까. 코트님이 이 인류는 유전자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피노를 더 만들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는 인생을 살면서 또 반복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화 끊으셨습니다. 예. 내가 이 사회의 피라미드 속에서 밑에 쪽, 예. 깔아주는 역할, 예. 약간 소외받는 그런 계층에 있다면 내 자식만큼은 더 위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예? 라이온킹의 그 심바처럼. 안타깝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팬이어서 전화 드렸어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사람입니다. 인천이에요? 네. 인천 어디죠? 인천 청라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왜요? 진짜 청라예요? 네. 몇 동까지는 못 밝히시나요? 청라 1동입니다. 저도 1동인데요? 네? 아, 우리 청라 2동이냐, 랄프야? 1동, 2동 사이예요. 아, 저 1동, 2동 사이예요. 아. 오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아니요. 왜 못 오시죠? 저희 집에 발렌타인 30년 산 위스키가 있고요. 전 술 안 먹어요. 저희 집에 진빔 있고요. 예, 저희 집에 그 술 안 먹어요. 보르도산 와인. 이름 뭐죠, 여러분들? 먹습니다. 최고급 와인. 노래 불러드릴까요? 뭐 있죠, 그 이름 뭐였죠? 네? 아니, 저 술에 관심 없어요.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 저희 집에 로만의 꽁띠 있고요. 아니, 저기요. 왜 불러주냐고요. 저희 집에 싱글몰트 위스키 있고요. 아니 저기요. 저 노래 불러주냐고요. 노래 불러준다고요? 네. 아, 전 노래 선물 받고 싶지 않은데요. 아, 불러드릴게요. 아니 저희 집에 아르망디 있는데요. 아, 저 노래 아니 저 술 안 먹어요. 그러면은 뭐 먹어요? 아, 안 먹어요 술. 그럼 뭐 먹냐고요? 아이, 저 노래할게요. 아니, 노래를 왜 부르냐고요. 지금 성지합창단도 아니고 성지합창단 내일이에요, 니마.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이건 전화데이트죠. 노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은데 왜 노래를 주시냐고요. 반려시킬게요. 여러분들, 소리 끌게요. 여러분들, 노래 듣고 싶으시죠? 노래 부르시면 제발. 형봉님. 아, 전 진짜. 아시죠? 아, 전 진짜로 지금 전화하신 분이 진짜 좀 너무 그 욕심이 과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몽님. 왜 자꾸 대리로 방송하시려고 하세요? 본인의 힘으로 방송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매력 없어서 영딸이잖아요. 얼굴도 못 가잖아요. 본인의 끼를 방출하기에는 본인의 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예? 본인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능력에 비해서 이렇게 끼를 방출하려고 하세요? 어디 사세요? 예? 어디 사세요? 아니, 노래 하시려면 진짜 여기 오셔서 하세요. 저희 어딘데요? 여기 롯데캐슬이요. 청라. 롯데캐슬? 응. 아, 가깝네. 그러니까요. 와서 노래 좀 부르세요. 혼자 계세요? 아니, 뒤에 랄프 있잖아요. 네? 뒤에 랄프 있잖아요. 자택경비원, 저기 랄프 경비원 아저씨 있잖아요. 예? 여보세요? 전화 끊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인천 삽니다. 또 인천이에요? 아, 네. 와, 이게 인천 피플. 인천 걸즈를 또 이렇게, 야 마주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천 어디 사세요? 저 인천, 아이고, 사는데 말, 아, 어차피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해도 되겠죠? 그 동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저 인천 계양구요. 어, 가깝네요. 네, 바로 옆이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나요? 저 어린데. 뭐 얼마나 어린데요? 저 앞자리 공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뭐 제가 원래 이제 그 이성을 볼 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 진짜요? 예. 몇 좀 민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아, 민자 아닙니다. 아, 좋네요. 오히려 좋죠. 세상에 아,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세상에 찌들지도 않았고 뭐 연애 경험이 많아가지고 좀 영악함도 좀 없을 테고. 영악함이요? 예. 몇 살인데요? 저 22살이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좋다고요? 네네. 아, 제가 36이거든요. 아, 네. 예, 예. 14살 차이네요. 그 오빠 양심이 좀. 왜 이게 양심이라 그러죠? 전 이 아, 사회의 근데 이 편견이 오히려 출산율을 네. 낮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사회의 편견. 예.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어린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선. 편견. 근데 선입견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낮추는 거예요. 14살이면 그 강산이 1.4바퀴나 바뀌었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대화가 아, 중요해요, 볼까요? 대화가. 아, 대화가 중요해요? 연인 관계에서는 대화가 중요하죠. 오. 제 방송 시청자분들 연령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더 어린 친구들도 방송 볼 수 있고요. 그럼요, 유튜브 그럼요? 쪽으로 가면 더 낮아져요. 16에서 24살이 제일 많더라고요. 14살? 딱 좋노. 그 나이대에 향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에 제가 잘 맞춰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저희가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아까 나이 말씀하실 때도 앞자리 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청나궁에 네. 와서 주군에게 헌신하거라. 몸무게 앞자리 수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몸무게 앞자리 수요? 네. 저 5호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땡!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했거든요. 키가 몇이세요? 저 168이요. 땡! Holy shit! 그러면 혹시 몸에 문신 있나요? 저 문신 하나도 없고 아직 도화지 상태. Holy shit! What the fuck!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So very interesting. Thank you, appreciate it. Very, very thank you. 오빠 되게 지금 everything's gonna be okay. Welcome, welcome, welcome. 너무 좋은데요? 지금 되게 교포 변태 같아요. 예? 교포 변태 같아요. 교포 변태 같아요? 네. 교변? 네, 네. Holy shit. 알겠어요. 영어 자제할게요. 아, 네. 좋아요. 예. 남자친구는 없으시죠? 지금 없어요. 그럼 지금 대학생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고용 뭐 모드 디귿. 저 고졸이시고? 고졸인데 직업은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이제 그 집에서 자영업 해가지고. 어? 제가 쇼핑몰? 아니요, 쇼핑몰 말고 요식업 쪽으로 해서. 예,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요? 어, 네. 뭐지? 집에서 뭘 하는 거지? 집에서 요식업을 한다고? 아, 맞아, 가족 사업. 아, 패밀리 사업. 아, 네. 아, 뭐 부모님 이제 그 업장에서 이제 요식업 자격증 따서 주방에서 이제 또 요리를 만드시고 또 가게 사업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물려받아서 계속 가업을 이어나가실 생각이시군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일단 지금 놀고 있지 않다는 거, 뭔가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호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네네. 남자친구가 왜 없을까요? 아, 저 헤어진 지 한 5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아하.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었어요. 몇 살의 남성을 만났는데요? 저랑 8살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요? 왜 헤어졌죠? 근데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아, 어떤 의견의 차이가 뭐가 어떤 게 가장 걸렸나요? 얘기하는 스타일이 좀 안 맞았어가지고. 대화의 이 결이 안 맞았군요. 네네. 저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30살짜리 애매하게 29, 30 언저리에 있는 또 남성들이 어른인 척, 오빠인 척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빠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 일단 최근에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애를 할 거라면 좀 결혼 전제로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만 뭐 사뭇 진지한 연애, 기존의 연애랑 좀 뭐 다르다. 뭐 그런 마인드로 좀 더 책임감 있게 연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제 마음가짐이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뭐냐면 제가 방송하는 게 이제 제 그 직업이고 제 어떤 사회적인 수단이에요. 저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사실 방송이고 해상나요. 지금 전화하신 분도 결국은 제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좀 이해를 바란다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바라지. 이해를 바란다. 좀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이해를 바란다기보다는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이 일에 대한 존중과 신뢰. 네. 그리고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얼마나요? 집에 3일 동안 있으면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자주 나가고 뭐 없는 약속이라도 막 잡아서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드라이브 좋아하고 뭐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구경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같이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 취미가
저 이제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해요. 아, 어. 어,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하고. 바이크 타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꽤나 괜찮은 취미?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그러면 이제 뭐 드라이브도 괜찮고, 차 타고 다니는 드라이브도 좋고. 그럼 차랑 오토바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전 상관없어요.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상관없어요.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아야 된다는 게 강압적으로 뭔가 내 위주로 이기적으로 뭐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만 부합해야 이게 연애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차도 있고 바이크도 있으니까 차를 원하면 차를 타면 되는 거고 비 올 땐 차 타고 나가고 날씨 좋고 선선할 때는 바이크 타고 나가고. 네. 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만약에 같이 네 연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뒤에 랄프님도 같이 데이트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사생활은 아니요. 사생활은 별개예요. 저 아, 랄프는 랄프는 지금 벌써 1년 넘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쉬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쉬어요. 그 두 번 쉴 때 저희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연애는 연애에 절대 이게 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약간 오빠를 탐내려면 뭐가 제일 그거야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잘 뭐 그 말이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저 제일 뭐 좋아하는 매력이 뭐냐고요? 아 네. 아 매력 그냥 라이프스타일 다 맞은 게 그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조건이고 내가 원하는 이상에 가까운 거고 내가 좋아하는 연애의 이제 그 좋은 순간 모먼트들은 대화인 것 같아요. 확실히 몸의 대화 말고. 아 몸의 대화 아니죠? 어 몸의 대화 말고. 아 물론 몸의 대화도 좋아해요. 근데 정서적인 교감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을 하면은 내가 추구하는 결혼 생활은 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좀 그런 돈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4살 차이 나는데. 그 몸의 대화는 너무. 예? 그게 무슨 소리죠? 좀 아찔한데? 왜 그게 아찔하고, 왜 그걸 상상하세요? 저는 상상도 안 했는데. 아니, 순간 혹여라도. 네네. 그런 일이 있는 그 오빠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이렇게 그냥 나랑 14살 아. 차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14살 차이라는 사람이랑 친구같이 지내는 것도 조금 아니죠.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선입견이 많은 것 같은데 나이에 대한 아, 선입견 그래요? 그럼요. 완전 나를 완전 아저씨로 생각하는데 물론 나이는 아저씨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젊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방송할 때 이렇게 좀 통하는 그런 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밈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젊다는 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가 안 통하진 않죠. 근데 대화하다가 대화 안 통하면 지금 손에 들려있는 초자손으로 맞는 거 아니죠? 아 절대 저는 여자한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말로도 안 피시나요? 네네? 말로도 안 피시나요? 아 말로도 안 피냐고? 네. 뭐 굳이 듣기 싫은 얘기든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뭐 잔소리하고 그래봤자 이게 연인관계에서 좀 더 뭔가 상하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뭐 꾸짖거나 뭐 그렇게까지 타이르거나 하진 않아요.
저 근데 봤거든요. 방금도 말로 사람 튀는 거 봤고. 유튜브로도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선입견이죠. 편견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아, 예전이고. 그치. 그건 이제 예전이고. 근데 8살까지는 감당이 됐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쵸. 14살까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입장 바꿔봐도. 그쵸. 14살은 좀 저도 힘들 것 같네요. 제가 14살 조금 생각이 유해지는 한 2년 뒤에는 제가 평나로 찾아갈게요. 아니요. 그땐 이미 제가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그건 이미 부부 유튜버 생각이잖아요. 부부 유튜버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아 오빠가 부부 유튜버. 네네. 오 진짜요? 사람은 이 선택의 시간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근데 그 기로에서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에 저는 없는 거죠. 그 플랜에 이제 본인 선택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선택 매 순간이 선택이기 때문에 물론 나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애초에 근데 시작도 안 할 거면 그냥 이어나가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또 그런 강단은 좀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고 나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고 한다면은 뭐 그때 돼서 뭐 방송 보고 있으면은 또 내가 전대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때 생각이 바뀌면 뭐 그때 전화가 또 연결이 되면은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너무 빠르니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그쪽을 기억을 하려면 사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카톡 아, 프사 그 좀 사진이야? 카톡 프사 좀 볼게요. 아, 네. 예, 방송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랄프야. 네? 나 핸드폰이 꺼졌어. 내 방송용 폰 줘봐봐. 아, 그것도 꺼졌다. 그니까 네 폰으로 저장 좀, 저거 저장했고 사진 프사 좀 보자. 사진 정도는 봐야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환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이렇게 음흉하고 음침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 예, 여기 이제 시청자들이 또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 지금 프사에 있는 이 얼굴이.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 지금 사진에 있어요? 저는 약간 그, 쌈디 전 레인 이름 뭐지? 뭔 제이. 레이디 제인. 레이 제인? 레이디 제인. 레이디 제인 느낌 나네요? 레이디 제인과 청아 딱 그 사이? 청아는 아주 조금 들어갔어요.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은 뭐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제일 깊은 것 같아서. 전 그러면 고민하고
네. 나중에 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언젠가 뭐 인연이 되면은 다시 연결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네요, 여러분들. 2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시간 잘 가네, 전대하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끊을게요. 이제 여성분들 전화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만으로 좀 바꿀게요. 왜냐면 지금 딱 이제 그 물이 올랐거든요. 물고가 딱 튀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을게요. 예. 그 여성분들만 전화줘요. 왜냐면 지금 딱 이 분으로 인해서 물고가 튀었기 때문에 여성분들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바로 끊었고요. 이게 딸깍 하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여보세요? 여자 없어. 봤죠?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딸깍 하면은 꺼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재차 전화를 하신다. 그럼 이제 그땐 차단이 들어갑니다. 평생 전화를 못해요. 여보세요? 야, 이 씨발 똥꼬년아. 마우스 클릭에 미스가 있었어. 마우스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여보세요? 이건 자기가 끊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차단합니다. 방금 하신 분 차단했고요. 여보세요? 여자 차단했고요. 네. 수신 거부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봐드릴게요. 차단했습니다. 딱 지금 이제 물고가 튀었기 때문에 전화하시기 부담스러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예, 제가 이미지가 워낙에나 좀 세고 날카롭고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을게요. 수신 거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전화 연결하기 참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전화 몇 번 거셨어요? 한 번만에 되신 거예요? 아까 전에 몇 번 했었는데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만나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했습니다. 네. 예. 네. 그 자기소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아, 저 판교 사는 30살입니다. 판교 너무 좋다. 제가 얼마 전에 판교 다녀왔어요. 아, 정말요? 판교에 그 저기 기업 단지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네. 넥슨도 있고 얼마 전에 맞아요. 재계약하러 아프리카 본사 갔다 왔었어요. 판교는 되게 맞아요. 동네가 괜찮던데. 네. 자가신가요? 살기는 좋아요. 네? 자가신가요? 자가? 아니면 부모님? 아, 네, 자가예요. 와, 판교에 서른 살에 자가가 있어요? 네, 계속 결혼을 해가지고. 분당 아니 분당? 결혼했대. 죄송해요. 왜 전화 주셨죠? 아, 너무 전화 통화하고 싶어서. 왜 아픈 상처에 네. 소금을 뿌리죠? 아, 그. 저는 그래도 저도 철칙이 있어요. 네. 유부녀는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이랑은 절레절레예요. 아, 절레절레인가요? 나는 처음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좀 그렇죠. 아, 근데 네. 사실 되게 그러니까 팬이라서 전화 주신 건 알아요. 네네. 네네.
되게 웃기게 코트님한테 이제 중독되었거든요. 그래요. 네. 최근에 제가... 이게 좀 방송에 유입되셨나봐요. 네, 맞아요. 최근 아니고 그 예전에 말싸움 잘하는 법이라는 영상으로. 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혼하고 네, 다시 와주세요. 네. 이혼하고 다시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다. 내가 여기까지 차올랐단 말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단할게요. 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보세요? 전화 끊습니까? 이제 전화 끊는 무단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네, 서울에 사는 32살이요. 서울에 32이요? 네. 나이 너무 괜찮은데요, 저희가? 나이가 되게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예, 말씀하세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똑같이 생겼어, 저희가? 네. 아, 코트의 여체화는 좀 역한데요? 네. 예, 끊을게요. 최초로 여자분도 차단했습니다. 방금 전화 주신 여성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서울 사는 28살이에요. 10살? 윤석열 나이 아니고 그냥으로 하면 네? 이제, 예? 네, 저 97년생이요. 전 87년생이요. 어머. 어머. 반갑습니다. 와우. 서울 어디 살아요? 와우. 무슨 구? 서울 성북구 살아요. 성북구? 네. 와, 성북구 자주 가요. 진짜요? 네, 거기 라이더 카페 RSC라고 있는데. 네. 거기 자주 가요. 아니 근데 인천 사시지 않으세요? 네, 원래 바이크 타고 이제 수도권도 네. 자주 가요. 반가워요. 저는 주로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가요. 아니 저 되게 아프리카 오랜만에 보는데. 네네. 저기 코트 오빠가 방송하고 계시길래 걸었는데 이게 바로 되네요. 아, 신기하겠네요. 완전 신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첫 통화인데.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언제요? 1월? 1월? 네. 얼마 안 됐네요? 맞아요. 헤어진 지 좀 얼마 안 됐긴 했어요. 근데 목소리 톤으로 딱 봤을 때 그게 뭔가 크게 어떤 후유증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어떤 거요? 후유증, 이별 후유증. 맞아요. 전혀 없습니다. 되게 잘 네. 정리가 되셨나 봐요. 네, 한 1년 7개월 사귀고, 그냥 뭐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시원치 않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약간, 스킨십? 네네. 스킨십이 좀 맞지 않았어요. 이 특이한 케이스네요. 왜냐면, 네. 헤어진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뭐, 저희 잘 안 맞아서요, 뭐, 성격 차이가 있어서요, 뭐,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죠? 네. 좀 뭔가 못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영 시원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뭔가 그 할당량이란가, 이제 그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를 채워주지 않는, 그게 그쵸. 좀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제가 일단 28살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게 스킨십을 할 때, 좀 여자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좀 이끌어주는 걸 좋아해요. 리드하는 거? 네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자가 리드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 물론 케바케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리드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 친구가 좀 약간 뽀뽀해도 돼?
키스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거의 허락을 맡아서 하는 그런. 아, 식으로. 약간 좀 그 전 남친분이 뭐 안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상당히 좀 주호남 같은 스타일이네요. 아니, 약간 좀 그렇긴 해요. 같은 남자로서 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오라버니? 저는 절대로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귀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면은 눈만 마주치면 저는 그냥 바로 혀부터 나가요. 아, 그렇죠. 그냥 바로 키스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냥 근데 벌. 뭐 그냥 약간 좀 예.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약간 좀 뭔지 아시죠? 그냥 딱. 예, 저는 벌이 침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네. 이렇게 침을 쏘는 것처럼 저는 혀부터 낼름 나가요. 그렇죠. 그냥 쏘아 버려야 되는데 약간 진짜 예. 31살인데 지금. 그래서 여자친구의 그 건강 상태를 네. 확인하죠. 그 혀부터 나가가지고 혀부터 마중에 나가서 아밀레아제를 맛보고 아 아까 청국장 먹었구나. 아. 네. 오늘 약간 좀 저기 찰진 밥을 먹었구나. 어? 네. 아, 오늘 저기 불닭 먹었구나. 어, 저는 그쵸, 바로 알죠. 그쵸. 예. 아니, 좀 눈만 마주치면 돼야 되는데 좀 그게 영 시원치 않았다. 그래서 헤어진 이유가 그게 한 99%가 됩니다. 아, 너무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왜냐면 제가 네. 스킨십 때문에 이제 헤어진 적이 있어요. 어, 네네. 예, 저는 이제 스킨십 이제 좀 너무 이제 내가 너무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네. 예, 그거 때문에 이제 헤어진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맞추기 힘들어서. 아, 여자분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네. 여자친구는 되게 좀 약간 되게 무미건조하고 좀 뭐 한 네.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되게 무성욕자였어요. 네. 네, 무성욕자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네. 그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한 일주일에 몇 번을 하셔야지 만족을 하시는 스타일이신지. 저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한 번을 하더라도 네. 예. 그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일주일에 세 번이 됐건 뭔가 그게 또 상황에 꼭 맞춰서 우리 이번에 뭐 일주일에 세 번씩만 하자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볼 것 같다. 네. 그럼 다음 주 일주일 만나기 전까지 충전을 해드리죠. 그 한 번에. 예. 네. 혹시 지금 뭐 만나시는 여자분 있으세요? 아, 저는 지금은 없죠. 혹시 그러면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 정서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데이트나 뭐 이런 건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외적인 부분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는 피부의 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얀 피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예, 좀 그 네. 피트니스 쪽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랑 사귄 적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몸을 태닝을 하잖아요. 네. 여기 약간 거의 갸루 느낌처럼.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이제 뭐 사귀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네. 피부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서 피부색, 뭐 이렇게 색의 멜라닌 색소의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걸 느꼈고. 하지만 네. 이제 피부 결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 결 예를 들면 뭐 뾰루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엉드름, 아토피 그리고 네. 딱쟁이, 엉드름, 네. 아토피, 딱쟁이. 네. 털은 좋아요. 전 털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뭐 겨털이든 똥꼬털이든 다 상관없으신 거예요? 근데 똥꼬털은 좀 방송 중에 이렇게 좀 좀 예. 그래요. 일단은 예, 약간 당황했는데 일단은 네. 그 네. 털은 중요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여친분이 약간 식사를 같이 하다가 코털이 한 3개 정도 삐어 나오면은 좀 얘기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네. 글쎄요, 코털이 삐져나오는 여성이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뭐 그거를 모를 정도면은 애초에 저랑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럼 나이 차이는 상관없으신 거고요? 나이 차이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14살 차이? 그럼 혹시 뭐 몸매, 뭐 미드 사이즈 뭐 이런 거는 따로 보시나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막 디테일하게 여체를 막 그렇게까지가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집착했어요. 색깔과 뭐 모양과 뭐그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탄력도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보다도 뭔가 대화 잘 통하고 이게 진짜 꼭그 잠자리 스킬만 좋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감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도 배분이 많이 제가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잡고 싶진 않아요. 그저 몸뚱아리도 그렇게 뭐 어디 내놓을 만한 몸뚱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내 마인드가 진짜 멋지시네요, 오라버니.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좀 준비가 좀 됐죠, 이제. 이제 진짜 결혼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이제 좀 뭔가 결혼 전제로 좀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오빠 얼굴과 몸매 정도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꼬일 법한데, 진짜 얼굴과 그것이 여자고? 몸매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그 뭔가 이저 설득력을 주기는 힘든 통화 같아요. 지금 약간 저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통화가 지금 거의 10분이 다돼 가는데 벌써요? 약간 3아웃 되기 전딱그 직전 지금 2아웃이에요. 아, 그래요? 코털 3개 삐어져 나온 여자 그 부분에서 좀 짜쳤고요. 그리고 이제 똥코털은 사실 이제 그냥 그 경고. 똥코털은 경고, 그리고 코털 삐져나온 여자 짜쳤고요. 방금 얘기한 그 오빠 정도 얼굴과 몸매면 여자들이 많이 꼬일 텐데. 이 대화에서 투아웃이에요. 아,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그쵸? 재미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별로 재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아유, 추구하는 하이 퀄리티 개그랑은 조금 안 맞다. 네네. 아니, 네네. 아, 그래도 뭐지? 실제로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그래요. 좋은 경험으로만 남기셔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좋은 남자분 만나시고. 네,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느낌에는 아니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진은 보는데 사진도 안 봤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26살이요. 서울 살아요? 네. 아, 수도권 너무 좋습니다. 26살이요? 네. 26살. 남자친구 없으시고? 피디님, 아, 없는데요. 네네. 혹시 그, 팬분들은 따로 안 만나시나요? 무슨 제가 원래 이렇게 그말 대답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화법이긴 한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 와가지고 무슨 의도로 여쭤보신 거예요? 어떤 의도로? 뭐 무슨 얘기를 아, 저 한다? 코트 너무 팬이라서 만나고 싶어요. 아, 바로 만남으로요? 아, 바로 만남으로 하기에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류 면접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면접부터 보고 그 다음에 단계를 같이 밟아가요. 네, 면접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나이는 어때요? 나이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나 편견 있어요? 아, 나이는요, 저는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아니 그 오해 말 탈락인가요, 아니 저는? 아니 그 질문이 있고 그게 오해말 카드에다 그이 기입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오해말 카드 찢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이제 바로 입사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좀 저는 좀 특이한 참가자네요. 저는 그냥 코트님이 좋은데 어떡해요? 아,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매기려고 하거나 크게 나를 매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또라이거나. 아니, 매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라이도 아니고 저는 그냥 코트님이 좋다니까요.
좋은데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아예 그냥 망각하고 좋은 사람의 의도를 그냥 다 거부하고 본인의 지금 그 의도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지금 목소리가 난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네. 예전에는 이런 분 너무 좋아했죠. 지금은요? 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막는 척만 하고 이제 그냥 골 때릴까 말까 막 그 걱정도 그랬는데 지금 그냥 바로 달려하고 골부터 차버리면 저는 그냥 바로 피해주죠. 골 들어가라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방어적인 태세가 좀 갖춰지고 나도 이제 정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내일모레 마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여자를 볼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아, 네네. 예. 네, 근데 바로 냅다 골부터 차버리면 전 바로 막죠. 좋은데 어떡해요. 아, 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뭐 대화부터 말해요? 좀 합시다, 대화부터. 아, 네네네네. 아까 내가 무슨 질문 했었죠? 여러분들? 응? 나 까먹어서 이분이 너무 지금 그거 해가지고. 아, 나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그동안 26 동안 이제.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나이는 딱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해줘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생각을 얘기해줘도 좋고,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냄새난다, 냄새나. 뭐가 냄새가 나요? 아, 저기 시청자분들 그거 저기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저는 그냥 코트님이 좋은데요. 아, 또 같은 얘기하네. 아, 그러니까 저기 나이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없어요. 그동안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남자는 몇 살이었어요? 아, 제가 동갑밖에 안 만나봐가지고. 아. 전 좀 코트님 같은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오빠를 만나고 싶다. 네. 저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저 지금 백수예요. 아, 인생 편하게 살고 싶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그런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 집안일 하고 싶구나. 밥 차리고 싶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소하고 저기 로봇 청소기 지금, 돌리고 빨래 아니, 돌리고 식기세척기 돌리고 싶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맘카페 가입해가지고 맘카페 여자들이랑 노닥거리고 싶구나. 카페 가가지고. 아니요. 저희 네.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버지 사업을 좀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 형님 일단 인스타랑 손가락 사진 인증 가시죠. 아니 지금은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예. 이제 그러면 아버지 이제 사업 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백수라면 네. 백수 쪽에 더 가깝죠. 코트 오빠. 네? 백수라면은 백수 쪽에 좀 더 가깝죠. 아 근데 그걸 아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크게 도움 안 되죠. 아니 돈을 받고 저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지금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네. 백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니,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아, 네. 어떤 겸손의 드릴... 표현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게요.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여자분 그 벌이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이게 뭐 제가 뭐 재산적인 그런 뭐 그건 그런 플러팅은 아니고요. 예. 네. 내가 돈이 많다는 네. 걸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재정 능력 플러팅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네. 버는 사람,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데이트 비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동안 동갑들이랑 많이 사귀어 보셨는데 그럼 더치페이를 많이 했겠네요? 뭐 제가 더 많이 냈죠. 동갑 26이면 다들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왜 남자들이 안 샀어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뭔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나가는 그때 뭔가 남자들이 뭔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뭔가 뒤로 빼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가 그런 행동 잘 안 할 텐데. 아. 화장실을 갑자기 간다거나. 너 연애해 본 적 없지? 어, 아니요. 뭐, 말이 아니 너 뭔가 이게 좀 뭔가 그게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근데 어, 개연성이 너무 없어. 개연성이. 맞아. 개연성이 없어. 네? 개연성이 없어. 이게 남자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고 사귀기로 했고 서로 연인 관계인데 아무리 친구 관계이지만 네. 보통은 네. 이제 국룰이라면 남자가 밥을 사고 여자가 커피 사고 약간 이렇게 그게 좀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아무래도 좀 어, 경제적인 그 무게감이 남자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런 건데 동갑을 많이 사겠다고 하니까 더치페이를 많이 해봤냐는 네. 질문을 했는데 동갑인 남자들이 죄다 그냥 밥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뭐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다. 거의 공통된 특징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개차반의 남자만 골라서 만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혹시 너무 스포츠머리를 즐겨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개연성이 없잖아. 이런 남자 흔치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구라를 치거나 아니면 진짜 아니, 그런 남자들만 만났거나 구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많이 얻어먹긴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몇 번 내니까 아 나중에 좀 바뀌더라. 그럼 저기 네. 뭐 서순이 잘못됐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방금 아까 했던 얘기를 해야 서순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 방송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어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절대로 뭐 이제 계산하거나 그럴 때 그냥 뭐 요구를 한 적은 있지만 뭐 화장실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눈치 보이는 행동 그런 속이 보이는 행동은 한 적이 없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어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한 번도 연상을 사귀어 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여보세요? 네. 왜 울어요? 안 우는데요? 웃는 건데요. 아, 웃었어요? 네. 아, 그래. 아니,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채팅창도 보이고 네. 막 대화에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좀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약간 산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에 집중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전화, 제너데이트 할 때. 근데 그건 이제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나요? 시간이요? 시간이야 네. 많다. 시간이야 많다. 지금 뭔가 우리의 대화가. 네. 내가 억지로 깨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가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뭔가 너무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어 약간 그냥 너무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네. 어 본인의 이제 좀 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화하신 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정보를 좀 취합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질문 저런 질문했는데 그냥 대답은 그거 하나예요. 아 그냥 오빠면 돼요 이런 느낌이라서. 저런 여자가 진국일 수도 아니죠. 너무 곰 너무 곰 같은 여자. 그 사실 이제 좀 정말 안 좋게 가면 좀 멍청한 여자가 되겠죠. 이런 면은 사실 오래 못 가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갑갑하겠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땐 이런 여자 좋아했어요. 여보세요? 네. 좀, 저, 진정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네네. 졸려요? 아니요, 안 졸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전화데이트도 할 거거든요? 네.
그때는 오늘 이제 풀영상이 올라간 거를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였나 복기를 좀 해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돌려보내야 돼. 아, 내가 급한데 이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야. 여보세요? 뭐야? 자, 지금껏 전화 통화했던 오늘 상처받는 여성분들 맞네. 아니지. 이게 상처는 아니지. 내 의사 표현이지. 존중도 했고 지금까지 했던 이 데이터를 토대로 뭔가 좀 전화가 좀 더 소외해졌으면 좋겠어요. 전화 통화 이분이랑도 하고 저분이랑도 하면서 이제 좀 정보를 좀 얻으셨으니까 예.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 사양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너무 빡세다고. 아니 뭐가 서류 전형이 뭐가 빡세? 나는 그냥 몇 가지 질문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난 진짜 중요하게 생각. 난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중요해. 그게 맞아야 돼. 아, 죄송합니다. 남자는 전화 주지 마시고요. 지금 좀 약간 또 이제 여자분들 전화 안 주시는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또 토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해보죠. 예. 한 5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뭐 그때까지도 수확이 없다. 그럼 뭐 때려치죠. 시간도 6시가 넘었으니까.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목소리 듣고 끊어버리네. 차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코트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를 네. 좀 익숙한데요, 목소리가. 네, 저도 많이 익숙해요, 코트님. 해외에서 진짜 그 어울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시네. 많이 외로워요? 아, 저는 그 보는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전국 찔렸죠? 3명, 네? 전국 찔렸죠? 근데 맞아요. 왜냐면 저는요,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아, 재밌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데 안 보면 생각나는데. 아니 그거 좋은데 너무 머니까 다른 대륙에 계시니까.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세계화 시대 진짜. 아 근데 저기 해외 사시는 분은 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멀어서 뭐요? 아니 코트님 저랑 결혼하려고요? 아니 뭔가 좀 저는 이제 그 와닿는 통화가 좋아요. 이제 이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왔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게 네. 좀 오늘 좀 의욕적으로 내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 의도가 좀 더 이렇게 드러난 전화 데이트다 보니까 예 이런 주제로 쭉쭉 가야죠. 근데 예. 근데요, 코트님. 네. 가능성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닌 게요. 코트님은 솔직히 재택근무하는 전이신 거 재택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 그게 한국이든 캐나다든 일본이든. 아 그러면은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여자랑 사귀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네. 뭐 백인입니까? 저도 같은 아시안이에요.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는 상관없다고요. 지팡도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코트님 좋아하는 그 오도방구 그것도 여기 얼마나 탈 데 많아요. 에? 자연 친화적이어가지고. 제가 캐나다로 갔으면 오토바이 좋겠나요? 타고 갔다가 저는 솔직히 제가 가도 되고 코트님 어떻게 말 솔직히 말해서 코트님 버리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진짜 연애를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뭐 1년에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이가 됐다고 쳐요. 네. 그래서 뭔가 네. 미래를 약속하는 상태로 이제 진짜 빌드업이 됐어요. 응, 네. 그래서 진짜 결혼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Why not? 근데 저는 싫어요. 뭐가 싫은지 말해줄래요? 캐나다 산 지 얼마나 됐죠? 저는 좀 어렸을 때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 방송만 그동안 많이 봐서 이 노래하는 코트를 아는 거지 이제 진짜 그 제 일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거 다 똑같죠 뭐. 다 똑같지 않죠. 코트님 아니 절대. 저든 아까 그 전화했던 그 청라 거기 뭐 일동인가 거기 사는 그 여자든 예. 코트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팬으로서 보는 건데. 저는 근데 너무 이게 그 시도조차도 어렵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냥 딱 말할게요. 코트님 그냥 거기 계세요. 다른 예상 영어 마을 다니는 코스. 그래요. 뭐 언제 뭐 한국 오시면 뭐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든 뭐 연락을 취하세요. 그거 너무 그래요. 정확한 뭐 번호라든지 카톡 아이디라도 좀 알려주세요. 싫어요. 왔을 때 얘기해요. 빨간 머리엔 마냥 조잘조잘 시끄럽네. 뭐 쪽지가 됐건 별풍선이 됐건. 저는 이거 코토님 저 너무 차별하는 걸 생각해요.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솔직히 코트님 나이도 있는데 무슨 조건을 따져요. 나 같은 나 정도면 코트님한테 나이가 있기 거지. 때문에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못 돼요. 될 수도 있죠. 코트님 생각해봐요. 코트님의 애기가 이제 나중에 이중국적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한국에 전쟁이 나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도 살 수 없으면 언제든지 캐나다에 와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좋은 베네핏이라고 왜 그런 걸 왜 보질 않아요? 너무 일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만약이잖아. 현실에 와닿는 아니 그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코트님은 그렇게 현실주의자여가지고 그렇게 보고 되는 게 많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화로 부패도 아니고 무슨 여자들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고민 중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또 코트님의 가정인 거잖아요. 왜 가정을 하면 안 돼? 왜 자꾸 코트님만 가정을 한대요? 캐나다는 좀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왜요? 너무 멀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한국으로 오세요. 그럼, 아니, 가면 가는데 저보고 뭐, 카톡도 안 알려주고 뭐 와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라 그러면 그게
완전 코터님 자체도 지금 저한테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한국 와서 저는 방송 그냥 솔직히 네네 한국 들어 한국 온 다음에 공항에서 인천 공항에서 방송 들어와서 그때 채팅으로 코트님 저 캐나다녀예요 한국 드디어 왔어요 전화 좀 해요 왜 못해요? 아니 어이없는 게 방송 휴방도 그렇게 많이 하는 양반이 제가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국 오기 전에 예고해 주세요. 비행기 표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때 보내주시면 그때 연락할게요. 알았어. 그러면은 제가요. 이번 여름 거리가 성격 들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끊어요. 기다릴게요. 네. 아이 캐나다에 좋은 양남 성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남 분이랑 좀 잘 이어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자 이제 마지막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계속 찾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자, 마지막 전화입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 주시고 자, 마지막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예. 차단도 해드릴게요. 수신 거부했고요. 자. 편하게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없어, 10년아. 바로 차단 때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시네요. 아, 제가 자고 일어나서. 아, 이제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 어디 사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서울 살고요. 네. 31살이요. 31살 서울 사시고. 아, 그래요. 계속 방송 보고 계셨던 거죠? 아니요, 저 방송 들어와가지고. 방금 오셨어요? 네. 아, 이제 무슨 이제 뭐 좀 약간 그 주제에 대해서 약간 좀 맥락 파악이 안 되셔 갖고 예. 네. 아니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이성분들과 전화 데이트를 하면서 혹시 그 저 네. 남자 친구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없으시고. 그래요. 뭐 이제 일 뭐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사업해요. 아, 사업하시고. 네.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 그 어떤 여자분, 캐나다 여자분이랑. 예, 그건 좀 보셨구나. 네, 거기부터 봤어요. 예. 근데 뭐 좀 이제 약간 좀 서로 이성 간의 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서류 면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탐색전? 예,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네네네. 사업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보통 쉬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가게를 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아. 오토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 코로나 끝나고부터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보통 이제 대화가 보통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힘겹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한 얘기만 빠르게. 좋네요. 여행 다니시는 거 좀 그러면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데 혼자 다니시나요? 제가 좀 극한 제이여서 네. 친구들이랑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 네. 저는 좀 여행을 가면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좀 몰아서 하는 편인데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저는 좀 혼자 많이 가요, 요즘에. 와, 너무 좋은데요. 저도 진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집에만 있고 컴퓨터만 하고 그랬는데 취미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인생도 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뭔가 좀 생각이 바뀐 후에 네. 외출도 좀 자주 하고 여행도 좀 다니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네네. 올해 저 뭐 일본 한번 갔다 왔고요. 네. 6월에 이제 그 베트남 한번 다녀올 예정이고요. 네. 네. 좀 그렇게 해서 저도 1년에 한 나라 두 곳 정도는 좀 방문을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네네. 이제 좀 뭔가 여행으로 좀 견문을 좀 넓혀보려고 하고 있어요. 호트님 방송을 옛날에 되게 많이 봤었어요. 네네. 그 유튜브로도 봤었고. 네. 네. 방송하시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좀 뭔가 여행 다니면은 저는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랑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에 대한 생각, 뭐 걱정. 항상 여기 있으면서 그 기류가 있고 그 항상 그 어떤 루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색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 먹는 거부터 그냥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그쵸. 문화나 그런 것들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쇼핑하고 이렇게 막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며칠이라도 여행 다니면서 좀 책도 읽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되게 그런 이제 방향성을 찾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취미가 이제 여행 다니시고 뭐 책 읽고 이런 거 좀 약간 좋아하시는데 아니요. 책을 뭐 많이 읽진 않고요. 그냥 한 달에 한 세네 권 정도 읽고 요즘에는 그냥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골프도 치고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진짜 그 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이제 좀 그 급발진하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많이 망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될 때가 신중해야 되는데, 자꾸 급발진하고 싶네요. 예, 아니,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제가 너무 또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 볼게요. 네네. 저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쉬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계속 전화 통화하는 여성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좀,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라기보다는 좀 존중. 예, 네네. 그리고 좀 신뢰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은 좀 있고요. 네네. 연애를 한다면은 좀 이제 결혼 전제로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제가 마지막 연애가 2년 전이에요.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좀 연애를 좀 길게 하는 편이라 6년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만날 뻔 하다가 못 만나더라고요. 아, 2년 정도 이렇게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기 동안 편의점 다녀와 주실 수 있나요? 자, 무시하시고요. 그 2년의 그 공백기 동안 남자분들과 어떤 좀 그런 시그널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게 좀 약간 뜨뜻미지근했다. 솔직히 제가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맞춰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좀 되게 강압적인 건 너무 센 표현이고 좀 뭔가 그런 좀 이고가 강한 남자분들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뭐 이렇게 소개도 받아보고. 네. 이렇게 술자리에서도 뭐 헌팅 이런 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계속 만나보고. 했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막 마음이 가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나 봐요. 아, 그 느낌이 안 왔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그렇지,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건 좀 특이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특수한 경우죠. 서로 첫인상이 아니라 이제 어쨌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이 좀 정보를 좀 저에 대한 정보 좀 알고 계시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사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예, 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없으시네요? 이게 일폰이에요. 아, 핸드폰이 이제 일폰이시구나. 네. 핸드폰으로 꽃두님 방송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폰 두 개. 어, 저도 폰 두 개라서. 어, 네. 그러면은 이상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전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2년 동안 연애를 안 하셨으니까. 네. 이게 2년 동안 안 하게 되면 딱 그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년째거든요. 네네. 저는 1년이 조금 남았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면서 결핍도 있지만 결핍이 쌓이는 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자아도 좀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이면 좋은 사람을 좀 만나보자. 그러면서 뭔가 조금은 눈이 높아지기도 하고 아무나 만나기 싫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점보다는, 왜냐면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이랑 뭐 정말 짧은 시간밖에 얘기 못 해봤지만. 네네. 싫어하는 게 뭔지 좀 먼저 알고 싶네요. 싫어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욕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저 욕 끊었어요. 그리고 예. 문신 아까 막 너무 저도 문신 싫어해요. 네, 문신 없는 남자 좋아하고. 네네. 좀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 친절하죠. 아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에 다 그냥 자동적으로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친절하다기보다 많이 친절해졌죠,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애티튜드, 카인드. 예, 많이 이게 좀 좋아졌어요, 태도가.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시고 그러셔서. 네.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대화 정말 좋아해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결국은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서로 이제 좀 정서적인 이게 그 이끌림이 생긴다? 네, 좀 그런 게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좀, 근데 좀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편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 저랑 그럼 완전 반대네. 저는 11시에 완전 남들이랑 딱 반대거든요. 전 남들 일할 때, 남들 일어날 때, 남들 출근할 때 자는 사람이라서. 네네. 어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서로 연락하는 데 있어서. 네.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장점일 수 있다는 거는 서로 일에 집중하자. 서로 좀 이제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자. 그러면은 이제 일할 때 일하고 일 끝나고 날 때쯤 되면은 그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니까 그때 뭐 이제 일하는 동안만큼은 서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라면 깨 있는 시간에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일하면서 그런 시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방송하고 있을 때 뭐 자고 있을 테니까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겠죠. 아 근데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이라. 네. 근데 어차피 방송하실 때는 일하시는 거니까 제가 볼 수 있고. 또 일 끝나고는 서로 뭐 집에 있거나 그러면 뭐 보거나 그러면 되니까요. 혹시 방송하는 사람이랑 사귀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왠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방금의 그 대화에서 느꼈어요. 방송한 사람 사귀어 본 적 있겠다. 사귄 건 아니고 한 연락만 6개월 정도? 연락을 6개월 했는데 사귐이 없었어요? 네. 무슨 관계지? 근데 좀 제가 썸을 길게 타는 편이라. 아 썸을 굉장히 길게 탄다. 6개월을 썸을 탄다는 거는 굉장히 의외인데요. 신중의 신중이네요. 신중의 신중의 신중이네. 저는 신중인데. 아 근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는. 예. 네. 그러니까 그쪽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저는 사업을 하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데이트 식대 뭔지 아세요? 아 식대 알죠. 저 팸이 아니에요. 저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방금 보긴 했는데 그냥 예, 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열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하기 전부터 알았는데. 네. 그 연락하다가 아까 계속 만나서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고. 아. 연락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운동도 하고. 네. 잦은 그런 만남이 있었네요. 만남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잘 되려고 하면 뭐 거기서 막 이틀 3일 연락 안 되고 또 잘 되려 하면 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네. 본인에게 그게 좋은 기억이었나요? 아 근데 뭐 스킨십이 있거나 뭐 내가 뭐 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도 뭐 그냥 뭐 영화 보고 네 그냥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확신이 있어야.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쉽게 사귀고 만나고 전화 끊을게요. 뭐 몇 달 안 되고 끊는 것보단 그냥 좀 깊게 만나려면 뭔가 네 그래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전화하신 분도 저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뭐 그런 연인과의 어떤 그런 모먼트 이런 것들은 연출을 네네. 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뭐 그냥 서로 아, 저는 근데 고백을 받았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안 사귀었어요. 왜죠? 네 그냥 좀 아니었던 아 그때는 것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어요. 고백을 받고 아 의문점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여자 관계가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인스타나 어디 뭐 티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저는 인스타를 안 해요. 저 인스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오로지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카페 하나만 해요, 하나만. 예. 네. 그냥 방송 일정 그리고 방송에 쓰이는 여러 요소들을 카페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SNS는 안 합니다. 아, 저도 근데 SNS 다시 시작한 지 이미 2년 돼서. 네네. 저도 남자친구 있을 땐 SNS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의외네. 왜냐면 이제 그 남자친구랑 사귈 때 이제 좀 남자나 여자나 다 인정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는 사회적인 어떤 성취, 뭐 내가 이만큼 이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집, 차, 옷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겠죠. 좋은 장소, 좋은 곳에 갔을 때.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뭐 인정 욕구가 드러나는 순간은 연애할 때 좋은 순간들 사진 남기고 그런 걸로 이제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부가적인 연애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떨어지지 않나? 재미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아, 근데 막 그 음식 먹으러 가서 음식 사진 찍고 뭐 어디 놀러 가서 찍고를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사진을 찍어갖고 카페에 올려요. 저희 카페에 나 여기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번엔 여기 갔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 다음에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한번 와봐라. 그리고 이제 쉬고 와서 저희 휴방 때 월요일 화요일 저는 쉬거든요. 쉴 때 놀러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방송하는 날 오프닝 토크에서 약간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좀 그런 좀 스몰 토크로 뭐 이런 내가 뭐 했다 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음식 사진 찍고 이런, 그러니까 제 하루의 일과를 그러니까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다 올리면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네. 좀 사생활 보호받고 싶어서 어디 가고 이런 거는 솔직히 올리지는 않는 편이고. 크게 그런 걸 남기는 그런 데이터를 남기는 것에 그렇게 크게 뭐 저기를 두지 않는다,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아, 저 좋아요. 저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귈 뭐 때 기념일이나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이거를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면 사진 찍어요. 여행 가서는 사진 많이 찍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사귈 때 이렇게 사진 계속 찍어줘야 되니까 저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거 남기는 걸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사진 찍으러 온 건지 화보 촬영하러 온 건지 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한 건지 약간 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사진은 근데 일단 데이트를 하면서도 막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 사진 찍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진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풍경이 좋아서 사진을 같이 찍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개인 사진을 찍을 거면 사진작가한테 가서 스튜디오 가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인 친구들이랑 만나면 좀 많이 찍는 편인 것 같아요. 서로 찍어주고. 아,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인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몸에 문신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남자분도 문신 있는 거 싫어한다고. 앙키 뭐지? 아, 감사합니다. 캐티언냐님. 아, 진짜요. 문신이 없으시고. 뭐 술은 주량은 어떻게 돼요? 저 솔직히 술은 잘 마셔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술은 뭐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느낌이 너무 좋은데. 주량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주량. 소주는 한 병 반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그 좀 기본빵이죠. 예, 나는 한 세네 병 정도 먹는 줄 알았어요. 세네 병 정도 먹으니까 술 잘 먹는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 취하면 더 이상 마시진 않아요. 그런 자제력, 절제력은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예. 여행 다니는 것도 잘 맞고, 돌아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네. 경제적으로도 막 그렇게까지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시고, 네. 너무 좋은데. 차 혹시 자차 있나요? 네. 운전 잘해요. 아, 저도 잘해요. 네. 저 장거리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 허세훈 온 디귿디귿. 예. 아, 이제 장거리 운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아, 저는 인천 살아요. 아, 인천 어디요? 인천 청라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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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인천 청라 하면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예, 인천 청라에 누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청라에서 살았었어요, 작년까지. 아, 살았어요? 네. 이야, 지금 서울 산다 그랬죠? 네. 무슨, 어디 구에 사세요? 동네가? 청담동이요. 청담, 청라에 있다가 청담으로 가셨고. 아,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되나? 아, 예, 얘기하세요. 그 청담동에 집을 전세를 줬다가 네. 그 2년 동안은 청라에서 살았었어요. 집. 아, 전세를 주고 그러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청라로 오셨군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청라에 집 짓고 살다가 아, 집을 지었어요? 네, 네. 와. 전원 주택이요? 네. 아니, 이제 청라 여러분들, 저기 북청라 가면은 전원주택 굉장히 많아. 네, 아니고 주소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 뭐 그런 것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막, 뭐, 그거를 볼 거고 막 이렇게 확인까지 하진 않아요. 그냥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요. 집 주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방송에서는 좀 그렇고 따로. 아,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나 그것도 부담스러워.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런 거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할 거야. 예, 믿는 거지 일단. 네. 예, 그래서 저기 그러면은 그 청라에 작년까지 살다가 이제 청담에서 살고 계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뭐 언제 나는 거예요? 저는 다 괜찮아요. 진짜요? 네네. 야, 이건 여러분들 미쳤는데? 나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머릿속에서 BGM이 지금 흐르네. 예? 데스티니 그거 있잖아. 데스티니, you are my. 그거 약간 그게 나오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 딸피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 대화가 지금 너무 좋은데, 나 지금 통화 얼마 난 거야? 와, 지금 현재까지 최장기간 통화했어요. 25분을 넘었습니다. 아, 엄청 길게 했네요. 예, 지금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전화하신 분이랑 다 네. 포함해가지고 25분 제일 길게 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화 주신 이 번호에다가 제 매니저 통해서 그 카톡을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제 본폰 번호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랄프야, 지금 카톡 없으신 못 보내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네, 맞아요, 문자로. 보내면 될까요? 어? 형 아이디? 내 아이디? 네, 형 PC 카톡 켜가지고. 아, 맞아, 나 PC 카톡 있으니 나 그 핸드폰 충전 좀 시켜줘. 나 핸드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좀 죽겠다, 야. 예, 초고속 충전 시켜드릴게요. 안방에다가. 이제 전화 끊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예, 왜? 지금 대화 잘했는데 이거 빌드업 잘 쌓아놓고 지금 런 때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 그것도 방송적으로 보면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웬만하면 이제 재미로 넘기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25분 다 아니야, 나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 25분 동안 통화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런 때리면은 저도 재밌다고 느끼지만 약간 씁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저도 좀 예 진지했다기보다는 좀 꽤나 몰입했거든요. 이 아, 통화에. 알려드릴게요. 본부분 알려드리고. 아 그럼 이제 지금 방송보다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좀 그 방송 외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좀 좋으신 거죠? 아니요. 아, 꼭 그건 악플, 아니고. 악플들이 마음이 좀. 아, 채팅보다가. 네네. 자, 여러분들, 그, 뭐, 재미없다, 뭐 한다, 이거 좀 그만합시다. 솔직히 뭐, 제가 이 시간까지 방송하는 게 흔치도 않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뭐, 공포게임이나 하고, 뭐, 그런 거나 하고, 이제, 그러다 끝내잖아. 오늘 전화데이트, 진짜, 이번 연도 가장 오래 한 전화데이트 같은데, 이럴 땐 좀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짜치는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자꾸 심술 부리면 안 되지. 예.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좀 방관리 할게요, 여러분들.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로 저 카톡 한 번만 주세요. 내가 지금 PC 카톡 켜놔가지고 앉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사진이 공개되나요? 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저만 보는 거라서. 네, 공개는 없어요. 뭐 인스타나 사진 다 할 수 있다. 내가 약간 좀 전화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선을 넘거나 약간 좀 서운하게 했나요? 아니요. 저 아, 그건 아니죠. 아, 근데 뭔가 자꾸 뭔가 지금 입증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막 아까 뭐 아까 집 주소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이제 아니 물어, 제가 네. 지금 방송을 껐는데 네네 방송 껐어요. 그 댓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 뭐 저 굳이 예 저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네. 저랑 일단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방송 같은 거를 네 저는 근데 이게 뭐 나오고 막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은 억울한 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예. 네. 막 네. 누가 막 프레임 씌우려고 하거나 뭔가 그렇게 특히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외부적으로 막 누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 가지고 자꾸 더 그렇게 약간 좀 오바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인데 이런 자극은 안 해야 돼. 자극시키지 마세요. 나 근데 이런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예. 뭐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서. 아, 그쵸. 예. 네. 뭐 청담동 산다고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많네요. 자차가 있다고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니까. 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예. 지금 문자 갔나요? 혹시 보내셨나요? 아, 카톡을 지금 해드려야 되나요? 아, 예. 나한테 카톡 하나만, 그, 본폰으로. 예. 아, 네. 카톡 아이디로 온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게 저예요. 그걸로 친추해갖고, 예. 잠시만, 이거, 친추가 됐는데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네. 제 닉네임이요? TS 아 그거 저기 말하면서 하면 안 돼. 말하면서 하면 그게 들어가잖아 전화 통화에. 예. 큰일 날 뻔했네. 네, 등록했어요. 제가 카톡을 보내면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야. 입으로 얘기하면서 해야 공놀이지.
아, 궁금하다. 어떤 분인지.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뭐 청라 살았다는 점도 약간 좀 저한테는 이제 그 뭔가 호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호기심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난다 그러니까 좀 라이프 스타일이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변칙적이진 않지만 남들이랑 완전 반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평일날 월요일 화요일날 시간 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 뭐 더 완벽하네요. 네? 아, 아니. 여보세요? 어, 어, 왔네, 왔네. 어, 저 봐, 저 확인했어요. 사진 랄프야. 예? 봐봐. 뭐라고요? 홀리 쉣. 아니, 아니 뒤에 무슨, 인천대교인가요? 무슨 아니 외외 외국인가? 부산 아니에요? 부산인가? 예. 네. 와. 무슨 일이죠? 아니. 아니 연예인 아닌가요? 기럭지가 너무 훌륭하신데요? 아 키가 커요. 키 몇이에요? 171이요. 71이요? 네. 아, 저랑 10cm 차이 나네요. 예, 야, 괜찮아요. 아, 저 키 큰 여자 좋아해요. 아, 네. 와, 너무 이쁜데? 안 이뻐. 아니, 왜 2년 동안 연애를 못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어, 연애를 못 한 게 아니고, 아, 안 했다. 아니, 남자 엄청 꼬였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이쁘신데? 어. 와. 4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던 게 한 달이 안 돼요. 아, 4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던 게 한 달이 안 된다고요? 네. 와, 그럼 외국에서 몇 개월 동안 혼자 있었어요? 아, 그 스페인 산티아고 아세요? 네, 알아 알아. 거기 한 달 걷고 오고 아, 단기 뭐 렌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게스트하우스 혹은 뭐 이렇게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 달 동안 걷는 거예요. 80km. 한 달 동안 걸었다고요? 네. 어. 순례길. 아, 나 너무 무식했다. 어, 죄송합니다. 순례길까진 몰라. 산티아고는 아는데 순례길은 모른다. 네. 근데 순례길이 약간 산티아고의 그건가 보다, 여러분들. 와, 그럼 해외도 자주 가고 너무 뭔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어, 친구랑 갔는데. 친구는 포기하고. 네, 저는 끝까지 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옛날에는 네. 외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단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취미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쿼트나 뭐 같이 뭔가 취미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큰일 났다. 나 운동은 정말 완전 끝에 있네. 아니 이제 사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저도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한 부분은 있어요. 이분의 뭔가 화려함이 느껴졌어. 근데 이제 사진 보기 전까지는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이 정도라면은 이분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그 좀 격차가 있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이게 좀 그 간극이 좀 심해서 약간 거기서 아, 내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되려 뭔가 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부조화가 온다? 약간 그런 느낌? 부담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약간 너무 좋은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그런데 이제 약간 내가 인지부조화가 온다.
근데 너무 이쁘시네요. 근데 뭐 사진 한 장만 보고 이렇게까지 막 외모를 극찬하는 것도 이제 또 실제로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뭐 딱 사진을 또 보내드려야 돼. 아니, 더 뭔가 네. 보면은 내가 네. 더 보는 것보다도 이제 일단 우리가 좀 대화가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 뭐 이제 전화하신 분도 원래 겉모습 많이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좀 내면적으로 끌리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방면으로 좀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코트님 외적으로 멋있어요. 외적으로도 멋있고 그리고 지금 대화를 아니요 멋 없어요.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네. 예, 멋 없어요. 배를 봐요. 아니 귀여워요. 아니 배를 보고. 멋이 없어요. 이건 멋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웬만하면 안 일어서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일어서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일어선 거는 미리 알아라. 만약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둬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실제로 봤을 때 와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 공개한 거고 약간 좀 미리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더 나아. 아, 귀여워요. 아, 너무 대박인데. 그 전에 약간 교류했던 6개월 동안 교류했던 그 BJ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여성 편력이 있고 좀 남캠이고 참 여자 팬들이 좀 많은 사람이었겠네요. 딱 봐도. 왜냐면은 그 남캠의 그러니까 뭐 제가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남캠의 어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고르다가 이제 좀 느낌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그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예.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어장이 당할 만큼 그렇게 바보 같진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좀 한때는 그들과 좀 교류도 해봐서 아는데 예, 아예 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요. 뭐 일단은 여캠이랑 만나보셨어요? 저는 몰라요. 아, 예, 저 여캠 아니 이제 교류라는 게 남캠들이랑도 교류도 해보고 여캠이랑도 교류해보고 뭐 사귀어본 적도 있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너무 다 잘 맞고 그냥 소소하니 되게 대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화 즐거웠어요? 아, 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즐거웠어요. 아, 혹시 그러면 네. 저는 좀 약간 그 뭐랄까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천천히 잔잔하게 대화 많이 하면서 뭔가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좀 확실하게 의사표현 확실하게 하고 뭐 좀 확고한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뭐 천천히 알아가는 걸 되게 많이 선호했었는데 이제 확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제 경험. 야, 이거는 진짜 사실 좀 이 질문을 하면서 좀 말 약간 좀 똑딱거렸던 게 왜 그랬냐면 저는 그거 싫어해요. 잔잔하게 이제 이렇게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따 통화할까? 잠깐 할까? 나 커피숍 왔어?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네, 이제 저도 원래는 그런 걸 되게 선호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동안은 제가 별로 저랑 잘 안 맞는 분이었는데 뭔가 그런 그 과도기가 지나서 이제 진짜 예. 변환기가 오신 것 같아갖고 딱 그 타이밍에 저희가 또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예? 아, 저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통화요? 네. 저도요. 제가 혹시 뭐 약속을 잡으시면 방송하면서 만나야 되나요?
아, 노노노노, 저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고, 왜냐면 제 나발이고 제 그 홈 라운드, 홈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보는 재미도 있고,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방송 욕심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게 컸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재밌을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지켜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오가는 그런 대화나 밥을 먹건, 뭐 잠깐 술 먹방을 하건, 이렇게 와가지고 게스트 방송을 하는데 하면서 뭔가 재밌긴 하겠죠. 서로 긴장도 좀 더 빨리 풀어지겠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 오빠라고 해도 돼요? 저거. 아, 네. 편하게 불러요. 네. 오빠도 지금 이제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만나서 마음 먹고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뭐 제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방송도 괜찮아요? 방송은 한번 만나고 결정해도 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제가, 지금 호의를 베풀어줘서 그, 고마워요. 예. 네. 네, 근데 제가 방송에 나오면 네. 조금 사회관이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방송국으로도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 방송을 또 해요? 아니요, 제가 방송하는 건 아니고. 네, 방송으로도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방송 데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알아내실 것 같아서. 아, 그쪽 사업을? 네, 네. 엔터 사업이에요? 네, 비슷해요. 아, 엔터 사업. 그 아는 BJ분들 많겠다, 그죠? 네. 여비분들.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이름은 거론 안 하셔도 아는 BJ분들 좀 계시겠다. 네, 엄청 오래 일한, 오래 방송을 하신 분들. 네. 또? 네. 그 일을 알아내실 것 같아갖고. 아, 굳이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 일이 네네. 지금 하신 지 좀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프리카나 이쪽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아. 네네, 이런 방송이 아니고. 그리고 그 엔터 쪽 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런 방송 관련된 연예인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네, 잠깐 음소거하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방송 음소거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방송 음소거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정이 있잖아. 예. 네. 잠깐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봐요. 제가 이제 끄고 나서 여러분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아니 난 또 약간 좀 그런 쪽인 줄 알았어. 약간 좀 그런 쪽인 줄 알았어. 그 좀 약간 음지. 음지 쪽인 줄 알고 약간 좀 순간 전 그거 걱정을 살짝 했었어요. 아, 그건 아니구나. 아, 그래. 아, 그래서 이제 마이크 끼게요. 오케이. 아, 뭐 여러분 못 들어놓고 뭔 소리야. 예. 네. 자, 아무튼, 되게 좋아요. 좋은데, 뭐, 너무 좋기만 해서 약간의 어떤 좀 그런, 이게 계속 좋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또, 항상 그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가 좀 그 만날 수 있다면 언제쯤 아 이거 이런 얘기 좀 방송 안 할 때 얘기할까요? 아 네네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니 근데 난 방송 끝나고 뭔가 연락하기가 되게 뭔가 그때 되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방송의 힘을 그래요?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찐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시간이 프리하긴 한데 갑자기 약속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따로 연락 주세요. 이번 저기 일요일이랑 월요일이랑 화요일 중에 언제가 좋아요? 12, 13, 14. 지금이 11일이고요. 네. 네. 3일 안에. 언제가 좋아요? 일요일, 월요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일인데요? 네. 응, 내일 좋다. 내일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좋아요. 네. 내일 좋고. 그럼 내일, 네. 차가 있으시니까. 네. 예. 네. 뭐, 청라로 오랜만에 마실 나온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그때 보죠. 네, 제가 갈게요. 밥 먹고 또 방송하는 것도 제가 좀 집구경도 좀 시켜주고 그러고 뭐 영화 한 편 때려도 좋고, 예, 그건 이제 저희가 뭐 만나서 뭐 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놓을게요. 네. 예, 뭐 낮이 좋아요, 저녁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제가 낮에는 그 오전에 그 라운딩 약속이 있어서. 점심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7시 정도 넘어서? 아니요. 낮에 뭐 한 4-5시. 아, 4-5시? 네네. 아, 4-5시 좋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럼 그때 보고 얘기도 좀 하고 네네. 좀 더 진정성 있게 그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네, 방송 화이팅. 예, 고마워요. 네. 이제 전화 끊고 뭐 할 거예요? 저 이제 일어나자마자 방송 본 거라서 씻으려고요. 아, 씻는다. 씻고 네네. 오늘 뭐 일 있어요? 네? 오늘 뭐 어디 뭐 일 있어요? 아, 네. 오늘은 약속 있어요. 친구들하고 빠지자기로 했다고. 아, 오늘 빠지가요? 네. 와. 알겠습니다. 아, 남자는 없나요, 그 중에? 여자 7명이서 가요. 여자 7명이서요? 네. 와. 알겠어요. 일단, 뭐, 혹시 거기 뭐, 방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다 일반인들이고, 다 사업하는 친구들이에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일 볼 테니까 빠지 가서 몸 다치지 말고 네네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뭐 어디 부러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잘 타요. 잘 타요? 네. 알겠어요. 그 컨디션 관리 좀 해주세요. 내일 저는 진짜 여자를 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네. 약속 주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이거 본편 아니시죠? 예, 예, 아, 이게 제 본편이에요. 아, 네. 예, 주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와, 통화 개길게 했네. 50. 여보세요? 그럼 이제 여자 좀 그만 자죠. 꺼져. 50 몇 분 했지? 6시 15분에 있으니까 6시 15분부터 7시 5분까지면 와 50분 했네. 미쳤다. 이거 방송 분량 돌았다. 라이프야 또 녹화